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모임을 갔습니다. 뭐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죠. 원래 남자들이 연말에 모임하면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또 술을 또 좀 많이 마셨습니다. 거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너 요즘 어떻니? 뭐 하는 사업 잘 되느냐?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. 그러면 저는 안 돼도 안 된다고 절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안 돼도 그냥 잘 된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힘껏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타입입니다.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물어봅니다.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.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뭐 돈 되는 거 있으면 잘 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하자. 나도 숟가락 좀 얹자.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분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.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내가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그럽니다. 내가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죠.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껍살이 끼가지고 덕 좀 보자, 이익 좀 보자. 그거는 뭡니까? 돈을 쫓는 거죠. 너 돈 되지? 그러면 나 네 쫓을 거야. 네 따라가면서 나도 덕 좀 볼 거야. 그 말이죠. 그러면 됩니까? 그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돈을 쫓으면 그냥 막 먹고는 살겠죠. 우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먹고는 살지 몰라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죠.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길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있다가 돈이 착착착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제가 부자들을 봤었습니다.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노력을 집중을 하는 거죠. 뭐 이 돈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돈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만 같으면 다 하죠. 근데 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은 딱 하나를 이거다 싶으면 그걸 딱 해가지고 그걸 딱 야무지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면 어느덧 딱 때가 되면 착 하면서 돈이 됩니다. 저 뭐 이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습니다.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에 저는 아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 이제 돈 되는 방법,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네한테 오도록 하는 방법은 뭐야?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. 자, 정확하게 말을 하겠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걸 지금 말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종자균이 있어야죠. 뭐 씨앗을 뿌려야지 뭐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옛날에 공기 좋고 물 좋을 때는 이제 그게 자연에 아주 건강한 균들이 많았습니다. 지금은 이제 공예 세상이다 보니까 좋은 균, 건강한 균들이 우리 주변에 없죠. 이제 뭐 있어도 조금밖에 없죠. 그리고 그게 또 작균들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미생물에 저희들은 뭐 뒤늦게 뭐 거의 60 다 돼가지고 부산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도 따고 뭐 뒤늦게 모양 그저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뭐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한테.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아주 그 늦은 그 늦깎이 공부 그 진짜 그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더라고요. 그 박사 따고 장래 초상 치는 사람도 있답니다. 그만큼 이제 그 이렇게 할 거는 다 해야 됩니다. 박사라는 게 해서 이제 그것도 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학위도 따고 한 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미생물 세상이 올 거다, 발효 세상이 올 거다 하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그 관련 책도 두 권이나 썼습니다. 두 권이나 쓰고 그리고 학위도 박사 학위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발효 교육 그다음에 뭐 미생물 교육 이런 걸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. 시키고 있고 그분들이 또 발효를 잘할 수 있도록 유인균 그 발효
명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냅다 교육만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 뭐 돈 몇 푼 벌면 또 교육비로 투자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사업을 하는 건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떨 때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한 푼 들어오면 교육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이런 분들, 강원도에는 뭐 이렇게 박영희 쌤, 그다음에 뭐 부산에는 어디, 뭐 대전에는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효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쩔쩔쩔쩔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쪼매난 물밖에 아니지만 언젠가는 몰아칩니다. 이제 몰아칠 때 그때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람이 돈을 쫓는 게 아니고 돈이 내한테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왔습니다.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. 뭐 행편이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역학 배워가지고 사주팔자죠.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뭐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조만할 때부터 막 이걸 배워놔가지고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걸 좀 잘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강의한 동영상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. 사람들한테. 그래서 이제 그분도 당장 이거 배워가지고 당장 돈 낸다. 당장 돈 안 됩니다. 이거가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야지 돈이 되죠.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뭐 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돈을 내죠. 아니 그냥 교재가 있다고 공부가 다 잘 될 것 같으면 책만 좋은 거 샀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?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그 책 가지고 있다고 다 수학 잘합니까? 안 그렇습니다. 해법 수학 진짜 좋은 책입니다. 해법 수학 가지고 있다고 수학 잘합니까? 안 그렇습니다.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예, 참고로 저는 수학을 무지 잘합니다. 예, 그래서 뭐 해법 수학이나 뭐 수학의 정석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어떤 것보다는 뭐 수학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. 자, 자기 자랑하면 분수라 그러는데 뭐 하여간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. 저희들 그 생활역학 동영상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거 가지고 유튜브에 다 오픈해놨습니다.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공부를 해야 실력이 생기고 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. 실력이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인정을 해줍니까? 요즘은요.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. 더 똑똑한 고객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그 사람한테 팔겠습니까? 못 팝니다. 예,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객한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 성의껏 설명을 하다 보면 뭐 고객이 맞네.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맞네. 그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네. 이러고 난 뒤에 지갑을 여는 거예요. 그게 사람이 돈을 쫓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쫓도록 하는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 촬영을 좀 더 했더니 목이 좀 칼칼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일 또 다른 걸 해가지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